자녀 등록금, 대학 등록금이죠? 네. 이게 책임이 부모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미국에서는 부모 책임 아니다. 부모 책임 아니다. 지가 알아서 융자 받든지 장학금 받아서 다니겠지. 네네네. 그리고 융자 받아서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네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부모 책임이라고 대답했어요. 아, 일본은?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 과연? 대학 예.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네. 그렇다고 하겠죠. 네. 의무로. 의무.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모들은 말씀대로 대학 등록할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자식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 대학을 가르쳤어 뭐랬어. 내가 대학만 나왔으면 내가 좋은 데 취직했지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에서 그저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자녀 결혼 비용이거든요. 아, 결혼 비용. 똑같은 질문을 우리나라 자녀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다? 예, 아니요 물어봤더니 미국, 일본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이건 본인들이 네. 알아서 하는 거다. 네. 알아서 하는 거다. 본인이 하는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대답했나? 잠깐만요. 이거 우리나라. 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김학래 씨. 네. 김학래 씨는 비용을 부담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결혼 비용까지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결혼도? 부모 책임이라고 대답했어요. 부모 그분들. 책임이다. 네. 아,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예, 금액이 문제죠. 예.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너무. 예. 그 어떻게든지 그 부족함 없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잘 차오지도 않고 아까 보신 것처럼 부모 부양도 잘 안 하니까 이게 네. 문제죠. 그래서 자녀의 결혼 비용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결혼 비용 아들 가진 분들과 딸 가진 분들의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어허. 네. 자, 김학래 씨. 네. 이거 공개하기 앞서서 아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까요? 딸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딸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요? 뭐, 시집 보내려면 뭘 옛날에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럼 아들 보낼 때 며느리에게 혼수를 많이 해오라고 하시겠네요? 아니. 표현은 안 하고. 네,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먼저 딸이 비용 부담이 많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딸은 6,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거야. 부모의 부담만입니다, 그게. 이게 부모의 부담. 네, 부모의 부담. 네. 그러면 아들은 얼마의 비용 부담을 할까요? 하나, 둘, 셋. 모두가 놀랐다. 대한민국 부모가 아들 결혼에 지불한 평균 금액은? 하나, 둘, 셋. 두 배야. 왜 넘어요? 집이 들어가는. 아니 그건 집 사주기 때문에 그래. 예. 맞아, 맞아. 집이 들어가는. 집을 써야 돼.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어다 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자녀가 나중에 사업한다고. 사업자. 와서 좀 네.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있으면 안 대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또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해서, 네. 그다음에 신용불량돼서 이혼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